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 지금은 저녁 9시고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12만 명이 됐습니다. 아,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으로나마 짧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고 내일이 드디어 대망의 데드리프트 140kg 100개 하는 날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135kg 100개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오늘 하체 운동을 너무 빡세게 또 하고 와서 지금 다리가 벌써부터 아작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이제 도시락 내일 먹을 거 싹 다 만들어놨고, 폼롤러 같은 거 해서 내일을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마사지 같은 걸로 항상 리커버리를 도와주려고 계속 하고 있고, 제가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내일 꼭 한번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대장, 저희 오빠 슬리퍼 보여주려고 켰어요. 오빠 슬리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했답니다. 보여주세요, 베리 씨. 아, 왜 똑같은 걸 사주냐고. 좋은 거. 둘이 다르게 생겼네. 하이티 된 거. 운동 갔다 왔습니다. 지금 11시 조금 넘었고, 오늘은 8억개 운동한 날이 지금 8억개 그래서 오늘은 펌핑감이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데드리프트 140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운동을 할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리가 굉장히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또 해봐야죠. 그리고 오늘은 원래 보통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날인데, 오늘 또 PD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할 게 있다 해가지고 PD님하고 작업해야 되고, 또 뭐 미팅도 좀 있고 해서 거의 오늘 쉬지 못하고 있다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컨디션 조절하는데 힘듦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씻고 밥 먹고 또 뭐 업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이거 들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진짜 저때 먹는 생각을 했어 방금. 네, 진짜 딱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지서지는 듯한 이 촉감. 이거 인트로에 넣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오마이. 오마이.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PD님하고 좀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컨텐츠를 보셨을 거고, 그래서 PD님이랑 그 작업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6시거든요 이거 먹고 라이브 준비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이 닭가슴살 수비드로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맛이 있진 않은데 확실히 엄청 부드러워서 먹기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 먹었었는데
굉장히 잘 넘어가서 좋았습니다. 요거 먹을 거고 완전 식감이 백숙이야, 백숙. 근데 좀 더 부드러운. 제가 부스터를 먹을 거예요. 사실 제가 부스터를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저 부스터를 안 먹은 지 한 8-9개월 됐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부스터를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더 프로틴웍스에 부스터를 팔더라고요, 레이지. 근데 여기에 카페인이 보니까 한 200mg 들어있고 영양 성분이 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부스터에 필요한 것들만 핵심적으로 잘 넣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또 140이 약간 챌린징 하기도 하니까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무슨 맛이냐? 프루트 펀치 맛입니다. 뭐 다른 맛이 품절돼서 제가 이걸 샀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냥 뭐 레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맛있는 맛. 맛있네요. 자, 일단 가볍게 오미오 하면서 마시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형 신발 뭔가요? 네, 신발은 양말입니다. 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양말이에요. 양말 진짜 좋으니까 양말 뭐 다른 양말 필요하신 분들 꼭 한번 사보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40으로 마지막 워밍업 하고 이 다음 세트부터 10개씩 들어갈게요. 나 140 들어가야지. 무작정 10개를 줄 수 없어. 좋아. 아, 사실 200분이 넘게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세트부터 실패하신 거지. 여러분, 이제 140 첫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쁘진 않은데 무거워. 와, 와, 확실히 이 다리에 실리는 무게감이 빡세네. 두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힘이 제작진에서 나왔습니다. 140kg를 100개 한다는 기인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제작진 아니겠지? 진짜 제작진은 아니겠죠? 장난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형님, 저는 이공계 대학원생입니다. 형님은 대학원 마치고 취업하셔서 마산 내려갔다 벌어주셔서 들어왔는데 이런 결정들 함에 있어서 어디서 용기를 얻으세요? 회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퇴사를 한다고 해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 항상 열심히 살기 때문에 야, 내가 퇴사를 한다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망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왔고 맨날 도망 다녀왔고 뭐 이랬으면 퇴사가 걱정스러웠겠죠. 근데 나는 항상 떳떳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퇴사를 해도 뭐 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세트 갈게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해도 나가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천천히 말해도 나가지 말아주시고요. 고중량 고반복 어지러워서 어떡해요. 제가 지금 어지러워서 못 봤어요. 이제 1분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좀 고중량 고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 사실 이건 쉬는 게 아니라 약간 유산소의 연속. 힘듭니다. 다음, 아이고, 이제 네 번째 세트를 할 거고요. 하! 자, 세트 5. 더 이상 시간 빼지 않겠습니다. 절반. 형 남친 자리 남아있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제가 남고 공대 그리고 해병대 출신이어서 남자만 드글드글한 곳에서 살아와서 남친이 좀 많습니다. 사실 남친 자리 없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세트죠. 여섯 번째 세트 6. 카메라 없었으면 아홉 개만 했다. 와, 7세트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죽어나 죽어나. 네, 진짜 지금부터는 좀 많이 힘듭니다. 7세트 세븐. 근데 전 절대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 하는 거야. 못 하는 거 없습니다. 하. 타이머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 이게 싸우려나?
왜 이렇게 빨리 가지? 1분 남았어요. 미쳤다 진짜. 스몰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제 방은 제가 지금 220분 들어가 있는데 스몰 하면 한 100분 나갈 겁니다. 100분 나가서 할 수 없고요. 와,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아요? 미쳤네. 이미 7세트까지 했고요. 이제 8세트를 할 차례입니다. 8세트를 할 차례인데 아 이제 여기 엉덩이가 왔어 지금. 여기 엉덩이가 야 너 이제 그만해 약간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빨리 얘가 일을 멈추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아, 야 움직여 움직여. 아이 죽겠네. 셋 에이트 가자. 부스터 마시면 수면에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 부스터 안 먹는데 오늘 힘들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부스터 제가 더 프로틴옥스에 이거 레이지라는 부스터를 방금 처음 먹어봤는데 잔잔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때 할인코드 BLISS 블리스 적어 넣으시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성분이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서 사봤는데 그냥 딱 스탠다드 기본을 잘 지킨 그런 그거다 부스. 사실 이거 혼자 하면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니까 잘할 수 있는데 또 타이밍 엄청 빨리 가고 있어. 지금 뭐야 50초 남았어. 왜 맨날 100개씩 하세요? 약간 정신력 수련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개 남았거든요. 이 20개를 못한다는 거는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는 거야.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해서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네 엉덩이. 가자. 하. 마지막 10세트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 10개 남았고요. 아령이 앉아있으면 되겠네. 뭐야?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다고? 야씨. 왜 이걸 이제 말해주는 거지? 이걸 말해줬었으면 내가 아까부터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아무튼 감사하네요. 아니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데. 와 벌써 왔네 마지막 시간이. 아 여러분 자, 대망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라이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진 않을 거고요. 박세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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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끄! 다 했습니다. 샤샤샤샤샤. 중력, 네가 이겼다. 아, 140이면 제 원활에 보답네요. 아, 여러분, 제가 운동을 오래 해서 하는 것 뿐이지 저도 뭐 별 볼일 없습니다. 그냥 무게 많이 든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신력이죠. 네, 조금 더 집중 잘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 뿐이지 결코 제가 무게를 잘 든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대단한 것도 그렇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야, 제이디님께서 10만원 보내주셨는데 아, 왜 갑자기 10만원에 보내주시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틴은 제가 사실 채팅을 보면서 드리고 싶었던 분이 있었어. 채팅을 보면서 제가 계속 아, 이 사람 다시 꼭 쓰려야지 생각했던 게 아까 전에 그 중력, 네가 이겼다 그거 쓰신 분 아마 로키님인 것 같은데 로키님 맞죠? 로키님한테 이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없었더라면 제가 140 절대 못했을 거고요. 140 이거 진짜 빈말 아니에요. 진짜 빈말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막 아홉 개 했을 때 카메라 없었으면 그만뒀다 뭐 이런 말 했을 정도인데 진짜였거든요. 진짜였고 솔직히 한 3세트 할 때부터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힘들었는데 물론 카메라 앞이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막 계속 응원해주시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제가 솔직히 버텼던 것 같아요. 버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버티는 거를 매주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영상이 뭐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버티니까 되네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버티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도 즐겁게 재밌게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141kg로 돌아오겠습니다. 141kg로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걸 브이로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브이로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또 141kg로 찾아올 거고 또 제가 141kg를 들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마사지도 하고 가동성 훈련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해서 또 다음 주는 141kg로 찾아올 거고 또 그 영상들도 브이로그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안녕.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엉덩이랑 허벅지랑 말도 안 나와. 안녕.